경희사장님, 강경입니다. 오늘은 등불형이 들어간 한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불형 많이 있을 것 같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정리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598쪽부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뒷부분에까지 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 601쪽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임명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은 끝까지 그냥 저랑 함께 하시면 얘네가 이런 발음 하는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 발음하는 걸좀 앞에다 넣었어요. 반딧불형, 당연히 나오죠. 옥돌형, 형 발음도 있습니다. 맑을형, 줄형. 형과 영 발음을 좀할 건데요. 또, 실기철형, 영화형, 경영할형, 무덤형, 이런 자도 있고요. 가파를형, 물 돌아나갈형, 꾀꼬리, 앵, 스고로, 로, 이렇게 앵과 로 발음까지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등불형자를 보시는데 원래 불화 없이 위에 것만 한자로 쓰고 있지만 불화를 빼고 이 자리에 다른 자들을 넣고 있는 건데요. 불이 켜져 있는 횃불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세 개나 있습니다. 불 있고 덮어서 또 놓고 그래서 작은 촛불을 형촉이라고 한다든지 형형 그러면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등불형자입니다. 등불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등불 형자에 벌레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아래 있는 불화 빼고 아래다 계속 무엇을 넣는 거죠? 불빛이 나는 벌레가 반딧불, 개똥벌레 형자죠. 형광등이나 우리 형설지공이라고 해서 송강과 차인이라는 사람이 여름에는 반딧불에, 겨울에는 눈빛에 공부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생하면서 성공했다는 고사성어 있는 형설지공에도 나오는 것처럼 반딧불 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딧불 축제는 무지에 많이 있는데요. 이 반딧불 보기가 쉽지 않죠. 자연이 훼손되면서 와서 불빛이 나는 엉덩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모양입니다. 반딧불 형.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옥형인데요. 불빛이 나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옥이에요. 영도 되고 형도 되고 다 발음인데요. 저는 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단어 봤더니 영으로 많아요. 영경 그러면 맑은 거울, 영택 맑고 밝고 깨끗한 광택이 있는 것 이래서 이렇게 쓰는데요. 옥영 이렇게 해서 옥자 써서 영 발음했네요. 영이냐 형이냐만 잘 구분하셔야 될것 같아요. 맑을형, 아이고, 물새 집어넣고, 옥, 형자 집어넣어서 그냥 형 발음으로 했습니다. 혼동되시죠? 임명자에 이렇게 다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옥빛처럼 깨끗하다 해서 정형. 이런 것들은 좀 사범자에 등장을 하는데, 읽기 문제지, 뭐, 따르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줄형자도 옛날에 줄이 뭐냐? 쇠로 만든 가라, 쇠로 만든 가라가, 쇠로 뭔가를 만들면서 갈아가면서 광택을 낼때 쓰는 연장인데요. 줄 아시죠? 광택 낼때막 벗기는 거, 빼빠라고 하나? 금속을 갈아 반짝반짝 윤나게 하는 연장이고요. 그것은 이제 쇠그 가루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쇠금은 더 집어넣은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니까 불화 두 개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추라고 해서 추자는 저울, 추자가 쇠망치 추자가 돼서 줄과 쇠망추 연장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뭔가를 만들 때 쓰는 도구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기천형, 아이고, 물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겠죠. 그래서 형택이라고 했으면 수량이 적은 물을 실기천이니까 엄청 많이 흐르는 강물은 아니고 조금 흐르는 실기천이어서 형택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이 봤던 한자들을 보세요. 근데 영화형 같은 경우는 아셔야죠. 나무목인데요. 나무 위에 불처럼 활활 타듯이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이 많이 폈다는 얘기는 열매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많이 열린 열매 따다가 팔면 부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뜻이래요. 꽃이 무성하다 영화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아주 부귀영화는 꽃이 폈다처럼 만개했다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영자는 등불형의 나무목 써서 나무목
반짝반짝 빛나는 불화처럼 꽃이 폈는 꽃이 많이 펴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영광, 번영, 영화를 업대 반대로 욕 먹는 거고요. 영고성세 인생이라는 게 영화롭고 고 마르고 쫄딱 망했습니다. 성하고 쇠하고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영고성세가 인간의 모든 인생의 번영과 쇠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영고성세라고 하죠. 영화영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경영할 영인데요. 이 아래를 한글 몸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원래 뜻은 직궁자의 변형이래요. 직궁이 이 빛날 형자, 등불 형자하고 만나다 보니까 꼭지가 없어져서 이렇게 써서 궁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궁궐을 뜻하는데 한글 몸같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몸으로 경영을 하다, 밤낮 없이 경영하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죠? 진짜는 직궁이고요. 경영하다, 영업하다, 운영하다, 영리, 자영, 진영 많이 쓰는 한자고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사장님들 일하십니다. 몸이 부서져라 나라를 위해서 제발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도 헤쳐나가기 힘든 이 시절에 궁궐이 요즘 우리 정치하는 곳이니까 많이 많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에서 등불을 밝혀놓고 열심히 그러면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할 텐데요. 경영할 영자입니다. 무덤 영자 흑토 써시고 위에다가 불화 두 개 써서 삥 둘러 지경을 막고 화토불을 피우고 큰 무덤 옆에 이렇게 불빛을 하면서 무덤에 쳤던 뭐 옛날에는 그 심효살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3년 동안 지켜야 되니까 무덤에서 불빛 피울 일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무덤 영 선영이라고 할 때 조상 무덤을 선산이라고 많이 하는데 선영이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네. 가파를 영, 산이 가파르다. 아이고, 훈음이 좀 작게 됐습니다. 산이 가파르다 해서 많은 산이 둘러싸여 험하게 가파른 것을 쓰고요. 쟁영이라고 해서 산이 높고 가파른 모습을 뜻하는 건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물 돌아나갈 영자 자체도 얘도 보세요. 물쇠에다가 그냥 영화영이 크다라는 뜻이니까 세차게 물이 돌아나가서 정말 물이 삥 돌아나가는 모습을 쓰기도 한대요. 지금 이 빛날 형자 들어갈 때 등불 형자 들어갈 때는 형인지 영인지만 구분하시고 추가되는 부스들만 집어넣으시면 되고 읽기 문제로 나오지 훈음을 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급수시험을 혹시 준비하신다면. 자, 이제 꾀꼬리 앵자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 조를 집어넣어서 꾀꼬리인데요. 새 날개와 부리가 화려한 예쁜 꾀꼬리인데 이 꾀꼬리 앵자의 단어에서 앵삼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해요. 앵삼 그러면 조선시대 때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생원 진사에 합격했을 때 입던 연두색 예복이에요. 그래서 앵삼 하면 이렇게 생겨서 제가 좀 찾아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어린 나이에 합격했을 때 앵삼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수고로울 노자인데 등불 형제의 불 힘력이 아까 불 켜고 궁궐에서 일해서 경영할 영이 있듯이 이제 여기다 밤새 힘껏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 근로, 필요하다, 노사관계, 노고가 있다, 위로하다 해서 로 발음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해석은 똑같이 되는데 아래 힘력을 써서 발음이 완전히 바뀌는 한자니까 맨 뒤로 좀 뺐어요. 형 아니면 영이었는데 앵자와 로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기존의 책에는 이 자들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개정판 하면 집어넣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